지금부터 제가 영광스럽게도 교민분들을 대신해서 상아 씨에게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시범 삼아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네. 어떤 판소리 가르쳐 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랑가 아주 짧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배우기 전에 조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살짝 좋진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목을 최대한 조심히 쓰시면서 열심히 그냥 네. 열심히 써볼 테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판소리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목청이 되게 중요해요. 크게 발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배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요. 네.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번 소리만 질러볼게요. 아, 해볼까요? 아, 오, 좋은데요? 네. 이렇게 단단한 목청 위에다가 이제 선율을 조금 입히면서 목을 조금 더 풀어볼 건데요.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음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그리고 꺾는 음. 이것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 꺾는 음. 그래서 떠는 음은 네. 말 그대로 떠는 음인데요. 조금 아래쪽에서 깊게 떨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아아아아아아 한번 해보실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조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은 바이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대중가요를 부를 때보다 조금 더 깊게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아요. 시작! 오, 좋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올라와서 평으로 내는 음을 할 건데요. 여기는 볼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땅땅하고 옹골찬 목소리로 내지른다고 생각하시고 아 해볼게요. 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꺾는 음인데요. 꺾는 음은 판소리의 아이덴티티 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판소리랑 한을 굉장히 결부시켜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한스러운 소리가 바로 이 꺾는 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음에서 반음 정도로 빨리 꺾어서 내려오면서 살짝 끝에 떨어주시는 건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해볼까요?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오, 정확하시네요. 역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음감이.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사이를 좁혀가면서 빨리 내려올게요. 시작.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살짝 떠는 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판소리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떠는 음, 평음, 꺾는 음. 맞아요. 벌써 해봤는데 뭔가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그렇군요. 활활 타오르는데요. 네, 계속해 네. 주시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사랑가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일을 한 다음에 이제 창 부분인 거죠. 소리 부분인 거죠. 평으로 내는 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 이렇게 그 사이 음을 지나면서 훅 떨어뜨리는 소리를 한번 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네.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먼저 사랑가는 어떤 노래인가요? 아, 사랑가는요. 춘향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춘향가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해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춘향가 초반에 나오는 대목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목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지금의 우리 가요처럼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너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라고 먹을 거를 자꾸 설명을 하면서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똑똑했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우리 민족은 먹을 거에 진심이구나. 사랑 표현도 먹을 걸로 하는구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해외에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을 담은 춘향가 안에 이제 사랑가를 배워보는 거군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평으로 되는 이 한 다음에 이 리가 가사거든요. 리 할 때는요 그냥 푸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리 시작. 이리리 잘하셨어요. 오너라 그 다음 가사도 마찬가지로 오너라 너에서 힘을 주시면서 내려올게요. 시작. 오너라. 그 다음에 업고 놀자. 제가 영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업이니까 올리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업 올리신 다음에 고 놀자. 쑤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시작. 업 고 놀자.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 가사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인데요. 그 다음에는 떠는 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리 시작. 이리 오너라 오너라. 그 다음에는 한 반 정도만 올릴게요. 업 꼬놀자. 자는 그냥 뚝 떨어뜨리시면 돼요. 시작. 업 꼬놀자. 그렇죠. 이러면 벌써 한 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리 오너라 업 꼬놀자. 네, 그거를 두 번 반복하는데 다른 멜로디로 한 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이리 오너라 업 꼬놀자 했으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끝은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시작.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좋아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네. 그 다음은 완전 쉬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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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같은 음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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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끝에 이야만 밑에 음으로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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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사는 똑같은데요. 앞에 살을 조금 더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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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해볼게요.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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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벌써 절반을 다 배우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사랑과 네. 매력에 흠뻑 빠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아, 네.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기다렸다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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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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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반소리. 아, 네. 네. 반소리. 반소리. 네. 너무 매력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락이네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벌써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네. 다 따라하고 계시죠? 생각보다 쉬우시죠? 네,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과 직접 배워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